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 혼담입니다. 박선미 혼담? 혼담이 뭐예요? 아, 네. 혼담이라는 이름은 네. 영혼의 이야기를 해라라는 뜻의 예명이고요. 저는 현재 노래를 하고 있고. 어? 와, 맞췄어. 선미 언니처럼 작사 작곡에 능통한. 와. 아니 혹시 주 무대가 홍대인가요? 아니 혹시 주 무대가 홍대인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 김수영! 내가 맞췄어! 집이 합정에 있어요. 합정! 김수영 씨가 제가 아는 최고의 똥촉이거든요, 원래? 네.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거 못 맞추고 쓸데없는 걸 이렇게... 뭐 홍대... 느낌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소름이다, 소름. 이거는. 아니 근데 그러면 각선미는 뭡니까? 아, 네. 각선미는요. 예. 제가 코러스 활동을 간간히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예명이 각선미였어요. 오, 네. 진짜요? 네. 이게 한번 들었을 때 머리에 콱 박힐 수 있는 이름이 뭘까 해서 그래서 나 각선미로 지었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안 잊힐 것 같아. 선미는 선미인데 각선미군요. 네. 선미 씨 때문에 각선미라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닉네임이 각선미였던 거잖아요. 또 코러스로 할 때 실현자 협회에 정말로 각선미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노래가 바나나 차차 그리고 보글보글 오마이걸 님들이 불러주신 노래인데 보글보글이란 노래. 네네, 그 노래에 코러스를 했었어요. 코러스 네. 그 노래의 코러스. 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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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너무 신기하다. 저 앞으로도 뭐 열심히 노래를 할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우리나라의 솔로 원탑 여가수는 진짜 전 언니라고 생각해요. 뭐야. 네. 고마워. 또. 네, 언니. 찐 팬들이다, 진짜. 진짜. 정말로요. 그래서 언니가 앞으로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갈 테니까 열심히 더 많이 음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